안녕하십니까. 이엔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우리 배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리싱크X가 최근에 또 저희한테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나은 로봇 공학 AI에 그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기사를 또 올려가지고 그 기사하고 새로운 기술들, 새로 나온 기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리싱크X는 토니 세바가 만든 싱크탱크고요. 싱크탱크. 토니 세바는 스탠퍼드 대학교에 다니다가 강연비가 한번 나가면 30, 40분 하고 그죠. 1억, 2억 받기 때문에 스탠퍼드 때려치우고 리싱크X를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보고서 이런 것들을 하고 네, 굉장히 좋다 그래요. 돈도 많이 벌고 좋답니다.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나은 로봇공학 AI 융합 기술이 혁신을 위해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이그 토니 세바가 이야기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혁명 2030에서 제가 같이 책을 제가 같이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에너지가 확 달라진다. 그죠? 이제 석유 화석연료 다 죽고 SWB 솔라하고 윈드하고 배터리하고 이렇게 가면서 전기차로 확 넘어간다. 그죠? 이 처음에 사람들은 말 타고 다니다가 마차 타고 다니다가 이게 자동차 그죠? 초기 이런 게 만들었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칼 벤츠의 1885년 모터 웨건 사진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강철로 만들고 단단한 고무 뭐 이런 거를 체인 구동 장치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나르는 비행기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아주 빨리 그죠 따라다니는 로봇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뭐 마력이 얼마고 얼마 25만 대를 판매를 아니, 했는데 처음에는 뭐 열대 25대밖에 판매를 못했죠. 1.5마력짜리는 25대인데, 20마력짜리는 1500만 대니까, 이거 무슨 몇 배입니까? 이거 그렇죠.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저희도 이제 AI 마인봇을 10대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고. 1000대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지금 뭐, 우리 한국에서만 판매 대수가 한 230만 대는 팔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30만 대면 굉장한 거죠, 그죠? 예, 2천만 원, 뭐, 2,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겁니다. 아무튼 그 모델 T가 나와가지고, 그죠? 완전히 자동차로 확 넘어갔는데, 우리도 마인드봇이 나와가지고, 확, 휴머노이드 각 가정에 한 개씩. 지금은 전부 다 우리 청소 로봇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는 이제 마인드봇 밑에 청소하는 그 깔때기 달아가지고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토니 생각이. 세바가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그각 가정마다 없을 수가 없는지, 또 산업 현장에 없을 수가 없는지를 오늘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아마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희가 다 설명을 못하니까 AI 종합지입니다. AI 넷에 들어와서 마인드봇만 치면은 저희가 한 강연들이 쫙다 나옵니다. 잘잘잘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텔레그램을 사용하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또 AI 넷을 치거나 유엔 미래 포럼 쳐서 들어오시면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뉴스가 배달이 돼요. 저희 텔레그램에 1000명 이상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다 들어있고요. 장차관 다 들어있고요. 그런 분들이 전부 AI 넷 글을 아침마다 받아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글들 읽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그 기술은 살충제 살포 창문 청소의 일까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청소 로봇 이런 것도 할수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하고요. 기술 융합으로 또 굉장한 것들을 많이 머신러닝 그죠? 정밀 로봇 기술 이런 거다 해서 의사, 치과 의사 뭐 이런 것까지 다할수 있는 로봇의 변화. 뉴욕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에이스케이프는 개인화된 마사지 치료사까지 지금 다 마사지 치료사 굉장히 로봇이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사람한테 마사지 계속 그죠? 아, 2시간 누르라 하면 뭐
미안해서 못 누르고 있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 딱 누르려고 그러니까 마사지가 계속해서 마사지 해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또한 가지 좀 아셔야 될게 이제 로봇이 이제 드론 이제 로봇이 돼 갖고 농약을 뿌리는 거는 정말 빨리 뿌리잖아요. 사람이 그 일일이 가서 이걸로 하는 거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너무나 효과적인데, 근데 여기 이제 치과하고 이제 그 마사지 치료가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그 마사지 체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딱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겠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로봇이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치과 치료하다가 사람이 움직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로봇으로 가지고 치과 치료나 이 마사지 치료는 사람을 어떻게 고정시키거나 또는 사람이 움직일 때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로봇이 반응을 어떻게 빨리 할수 있느냐.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기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엑스가 아까 네오 같은, 그죠?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고, 총알을 피해갈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무튼, 토니 세바는 이제, 그 다음번에, 예, 기술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다음의 기술은 휴머노이드다. 너무나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범람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받습니다. 그죠? 예. 가장 빠른 생존. 최근 몇년 동안에 모든 기반 기술에, 예, 놀랍게도 긴 범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드론과 차량이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기계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드론이 이게 옛날에는 오래 날아야 된다, 뭐 저기 그 또는 뭐 많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폭탄을 정확하게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죠. 옛날엔 뭐 피자가 배고프니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뭐든지 이게 빨리 배달이 돼야 된다 하는 게 도미노 피자의 그 하나의 또 새로운 개념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게그 인간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드론이라든가 로봇의 목적이 아주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개발된 드론 기술은 인간보다 4배로 빠르게 4시간 만에 1헥타, 1헥타를 그죠? 스캔해가지고 거기에 모기약 뿌리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모기 퇴치 드론과 흡사하게 이제 휴머노이드도 발전하고 계속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AI, 고급 센서, 리튬이온 배터리, 액추에이터, 3D 프린팅 이런 것이 로봇과 드론하고 새롭게 융합해서 거대한 산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로봇이나 드론의 핵심 기술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인간의 곁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것은요, 분리형 로봇 손이 손가락, 다리로 왔다 갔다 기어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서도 물건을 잡아올 수도 있고. 예, 굉장합니다. 이거는 로테르담에서 열린, 이거 IEEE의 행사입니다. 그죠? ICRA 40에서 스위스 로봇 공학자들이 설계한 겁니다. 이게 IEEE에 있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뿅 올려가지고, 그죠? 이 움직일 수 옛날에 있게. 그 영화, 무서운 영화 한 보면은 그 손가락만 움직이는 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예. 지금은 뭐냐면 로봇이 가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넘어지거나 어떤 이제 그 지장을 받다 할지라도 손이 떨어져서 자기 역할을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옵션을 저희들에게 주는 또 손이 딱 떨어지면서 걸어다니네, 그죠? 아이고,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면, 예. 손가락이 앞으로 뒤로 구부러져서 온갖 거를 다 집어내고, 아이고, 잘 잘 집어넣나 보죠? 거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오, 저렇게 빼뚤하게, 빼뚤하게. 이야, 대단합니다. 저런 정도까지 다할수 있으면 진짜 뭐 못하는 게 없겠네, 앞으로. 그죠? 예.
고령화 시대에 참 필요한 겁니다. 뭐 갖다줘, 뭐 갖다줘 하면 다 갖다줄 수 있어요, 그죠? 구부러지는 거. 앞으로는 말이죠. 저희가 이제 그 저렇게 한 분야에 요소적으로 손가락은 손가락, 발가락은 발가락, 이센그 회사들하고 같이, 그쵸. 다 호흡을 같이 협력해야죠. 해서, 좋은 제품은 여러 회사들이 합해서, 합력해서 만들어야지, 그렇죠. 혼한제 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죠? 못합니다. 이제는, 그죠. 이제는 전부 오픈소스일 때 훨씬 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나누면 되니까, 그죠. n분의 1로 많이 나눠주는 거. 그런 모델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무서운 영화에 보긴 하지만 로봇 공학에, 그죠. 아이디어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이거 IEEE입니다. 로보틱스를 위한 최첨단 카메라 솔루션도 또 여기 나와 있어요. 카메라가, 그죠, 이렇게 180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90도 가격이, 90도 넘어가겠네요. 그죠. 카메라는 다양한 로보틱스 응용 분야를 빠르게, 그죠, 발전시키고 있고, 이콘 시스템은 발전의 최첨단 기법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되는 비전 2024 행사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서 선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야, 멀리 좀, 그죠? 굉장히 또, 이 보네. 카메라가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거는 화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픽셀. 예, 그래서 픽셀, 우리가 맞아요. 이제 그 FHD 같은 경우에는 약 2메가픽셀인데, 이거는 지금 5메가픽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그렇죠. 이렇게 있고, 해야 해충이 보이겠죠, 그죠? 그럼요. 해충이라든가, 뭐. 5메가픽셀은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가 예, 있으니까요. 그래요. 이게 지금 뭐 금방 나온 게 아니네. 2003년부터, 그죠? 이콘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OEM 카메라에다가 뭐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농업을 위한 5MP 그러니까 5 글로벌, 메가픽셀, 예, 5 메가픽셀. 5메가픽셀 글로벌 셔터 카메라네, 그죠? 셔터가 자동으로 되나 보네. 잡초 알아내고 잡초 감지하고 카메라 고품질로 잡초의 정확한 식별, 관리. 잡초하고 채소를 학습을 해서 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찍어서 보면 이 잡초가 몇 개나 있으니까 어느 쪽을 다 제거시켜야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스마트 농업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자세 분석을 해서 또 글로벌 셔터 카메라가 스포츠를 관리하나 보죠. 스포츠에서 모션 추적, 성능 평가. 아,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이제 스포츠 마케팅에도 사용이 되겠네, 그죠? 그럼요. 그 선수들의 움직임, 뭐, 그, 다 여러 가지, 그, 기계적인 스포츠 기계에 대한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기, 그 영상으로 다 분석할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비전 시장은 2023년에 26억 달러. 그래서 40억 예, 달러로. 40억 달러. 로 성장할 것으로, 40억 달러면 4조인가 40조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되며 연평균 성장률이 9.1%에 달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3년 5월에 이콘 시스템이 이미 개발해서 1,3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더 크고, 그 다음에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한 GR2, Generation 2, 휴머노이드 업그레이드 한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얘가 이제, 이렇게, 쌓고, 뭐 하네, 그죠? 이거 레고처럼 이런 거 다양하게, 더 무겁고, 더 훨씬 더 강하게, 합니다. 이 상하이의 그 후리어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가 만든 이제 그 GR 1을 만들고 이제 GR2를 만들었는데, GR2는 우리처럼 노인을 이제 휠체어를 이렇게 태워주고 이제 케어를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한것 같습니다. 예, 샹하이의 후리에 인텔리전스입니다. 그죠? GR2를 방금 출시했는데, GR1보다 키가 크고, 무겁고, 똑똑하고, 더 민첩하고,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런 거를 이제 잘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 손목에 자유도가 있거든요. 사람은 27입니다. 27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건 아직은 12개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섬세한 행동을 못 하니까 아직은 이제 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부족함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너레이션 GR1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네, 훨씬 작년 더 7월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많이 더 들고, 네, 많이 완성됐다. 들고, 55kg라 들으니까 웬만한 뭐 노인네들을 그래서 알아들을 수 대부분, 있다는 예, 얘기죠. 대부분 다 들어올리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고. 손으로 들어올리진 않았지만은, 손은 없구만, 그죠? 근데 골반 이런 걸 가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들어올리나 보네, 그죠? 네. 팔로 돼 있네, 팔로. 몇 시간 전에 출시된 새로운 GR2는 몇 시간 전에 출시됐네. 예, 연간 세트 뭐 이런 걸 갖추고 있고, 이 GR2는 경쟁하는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키가 크다. 네, 그렇더라고요. 맞네, 키가 175cm 175. 예, 되니까 일반 저보다 남자, 크네요. 그죠? 일반 남자. 네. 대부분의 내장이 세련된 플라스틱 자체에 쌓여 있어가지고 63kg. 근데 무게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키가 크다는 거는 뭐 이렇게 경쟁에서 이렇게 좋은 예,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이게 지금 네, 제네레이션 그렇습니다. 2입니다. 제네레이션 2. 그 다음에는요, 이제 편견을 강조하는 것부터 소중한 추억을 보존하는 것까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네. 얘기죠. 이게 스티븐 제임스의 로봇 러닝 랩의 연구인데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지금 뭐 나오고 있다. 이런 네, 이것도 거. 아까 그 원엑스 있지 예, 않습니까? 원엑스. 원엑스하고 똑같이 그 로봇을 그 여러 가지 가상 공간에서 또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 잘돼 있어야 로봇이 학습을 잘하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그 저기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모든 로봇 회사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 이제 그 얘기고.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우리 리싱 X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 나온 기술로 또쫙 몰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리싱 X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나은 이런 로봇이 자주 많이 나온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